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DJ 김대칸인데, 타임어택 4번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패치를 하면서 L1 라이센스의 타임어택 4번이 마지막 거 픽토리였는데, 픽토리가 원래 1분 50초 땐가 뭐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쉬웠는데, 오늘 이제 마침 패치하면서 기록이 바뀌었어요. 1분 23초 땡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또 못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카리니 분들을 위해서 쉬운 빌드를 한번 짜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하는 데 돼가지고 몇초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일단 제가 하면은 몇초가 남는 데 아 잠깐만요. 예, 네, 아, 실수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한 4초, 5초까지 남을 것 같은데, 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로드마이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로드마이보다 더 어려워졌네. 여러분들, 로드마이 깨고 나면,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카리니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빌드를 좀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실시간 빌드 만듭니다. 자, 일단 쭉 가서, 점프 드립 한번 하고, 커팅을 해서 채우고. 자, 다시 실시간 빌드 만들기입니다. 맞죠? 태도 없이 편집 없이 갑시다. 처음에 스타트하고 커팅합시다. 바로 커팅해서 하나를 채워요. 자, 자동으로 그리고 떨어지고 돌고 튕고 돌고 송구 돌고 부스터 돌고 송구 그리고 돌고 부스터 점프 드리고 살짝 아 잠깐만, 아 진짜 어렵네. 그나마 이 깰 수 있는 빌드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쭉 갑니다. 쭉 가서 그리고
실수 안 했으면 깨일 수 있겠다, 맞지? 잠깐만, 실수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못하면 못 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좀 깊게 드립해야 돼요, 커팅을. 하고, 깊게 커팅을 해서, 좀 거의 한 숏게이지만 남게 해서 자동으로 차게 하세요. 그리고 드리프트, 승부, 드리프트, 승부, 드리프트, 부스터. 드리프트 하고 그냥 쭉 가요. 쭉 가고. 여기서 드리프트, 부스터. 드리프트. 드리프트, 승부, 드리프트, 부스터. 커팅을. 풀풀풀 자, 계속 보셨습니다. 아우, 야, 잠깐, 살짝 폭이 있다. 10분이에요. 요렇게. 이 정도 못하면은 못 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네요. 이거는 진짜 벨텍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칠까요? 이거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봐봐, 아슬아슬하다 했지, 내가.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살짝 실수해서 진짜 시간이 거의, 촉박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이거보다 쉽게 하면 못 깨요, 그냥, 이거는. 일단 빌드 최대한 쉽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좀 어떻게 최대한 따라해가지고. 물론, 제 빌드를 쓴다 해서 무조건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깰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만든 빌드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드를 쓰셔가지고, 꼭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예, 우리 카린이 형님들 파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 라이센스도 이것도 바뀌었대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바뀌었다는데 빡세졌대요. 야, 기록 바뀐 것 같아. 야, 1분 55초라고 이게? 잠깐만, 이거 1분 빡센데 이거? 에헤이, 너무했다 이거. 야, 이거 아니 베타가 지금 1분인데 이거 54초 만에. 메타가 59점이요. 이게 깨란 소리지. 겨우 안 돼, 이거. 아이, 못 깨. 야, 이거 진짜 못 깨, 이거. 55초 힘들어. 와, 이거. 와, 이거 어떻게 깨, 이거. 미친.
자, 아무튼 프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완주만 해봤는데 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빌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겁내 빡세졌어요 진짜. 마지막 거 헬이에요 그냥.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라이센스 팩토리가 어려워졌다는 거. 이거 빌드 찍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